네,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네, 9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까다로웠던 거 다시 할게요. 특히 이제 31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까다로웠죠. 작년 수능보다도 까다롭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능에서는 이런 질문에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늘 강조했듯이 이제 지문을 볼때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31번 천문학 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오늘 이제 9월 모의평가 보느라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가영 해설 강의 먼저 진행을 할게요. 이제 나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시고 이제 4번부터 들어가는데 이제 8번까지는 그냥 쓱 그냥 미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틀리시면은 그냥 매트릭스야. 그냥 이제 깔린다란 얘기고 이제 쓱 봤을 때는 이제 14번, 15번이 조금 이제 걸리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잠시만요. 14번, 15번이 좀 걸리긴 구간이긴 한데 이렇지 않을까? 제가 이제 드릴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규칙성은 뭐다? 그냥 해보면 된다. 그냥 해봐서 답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대망의 21번. 잠시만요. 2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지 않을까? 사실은 그냥 밀어버리기엔 좀 힘든 문제였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 직선과 곡선이 만날 때마다 접한다. 자, 이렇게 풀면은 어렵지 않았다.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그냥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날 믿어. 내눈 똑바로 봐. 지금부터 내가 한말잘 들어. 내가 가르친 리딩 스킬스 가지고 영어 선생님들이 꼼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눈 정말 한숨만 나오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도대체 영어를 어떻게 배운 거야? 난 정말 그런 선생님들한테 제안을 하고 싶다니까. 수능 지문, 아니? 정말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누가 먼저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대결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영어를 어떻게 배운 거야? 그따구로 배워가지고 영어 가르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렇게 말한 영어 선생들, 수능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영어 선생들, 다 같이 IBT 치러 갑시다. 당신들 몇점 나오는지. 120점 만점에 몇점 나오는지 다 같이 치러 갑시다. 아마 다 끝까지 만져보지 못하고 끝날걸? 이게 요령이야? 장난이야? 문제 끼워놓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패러그래프 안에 하나의 수만 담겨야 된다는 바로 그거에 입각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합니다. 올것 같지 않았던 이제 파이널이 여러분 왔어요. 2020 수능 대비 한국 지리 이것이 마지막이다. 선배들이 참 추천도 많이 하고 가장 고난이도고 가장 내용도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현강 학생들이 특히 선생님 되게 꼼꼼하게 교재 작업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 파이널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라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번에는 제가 이제 강의로 횟수가 21년 차입니다, 여러분들. 그 횟수 중에서 가장 깊이 있고 난이도가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파이널 2회차 모의고사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우리 이제 많은 이제 인터넷 학생들이 선생님께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이제 3명 정도가 이제 추천을 했는데 From the bottom of my heart.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더 고민을 해서 조금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면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이 세계지리가 여러분들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기출이다 그리고 모의고사다 책의 출간 좀 속도를 빠르게 할 생각입니다. 방금 생각나게 있는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몇몇 선생님들을 흉내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몇몇 선생님들을 흉내내는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뭐 영광이게도 그 친구가 흉내내는 4-5명 안에 제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얘기를 하나? 나는 몰랐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선생님이 계속 이러고 있네요. 자, 선생님 수업 특징은요. 수업 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한국사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이다지도 완벽한 한국사 커리큘럼 가이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쯤 되면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하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선생님 저는 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학 공부도 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꼭 한국사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 당연히 공부해야죠. 우리가 문학에서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에서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감 이해다 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극적 긴장감을 유발한다든 무슨 서사적 긴장감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인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그 사이에서 긴장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긴장이 있잖아. 이해다 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공포 장르야. 이해다 해? 그런데 이렇게 문이 있잖아. 그럼 보통 이 문 끼익 여기 막 귀신이 막 여기서 튀어나올 때도 있어. 근데 이게 문 열기 뒤에 차면 그때 귀신이 나올 때도 있지. 이해돼? 근데 문학에서 긴장감이라는 것은 이런 긴장도 있지만 그 다른 긴장도 있다라는 거야. 납득돼? 이해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설명할 텐데 자 원의 방정식을 다 끝냈는데 이 원의 방정식을 듣다가 좀 재밌어, 그지? 난 그때 하나도 모르겠... 이럴 수가 있잖아요? 함부로 입각하면 안 돼. 쌤, 그게 무슨 말인가? 이과에 가면 맨날 이것만 해. 쌤, 그거 뻥이잖아요. 뻥인데 많이 해. 선생님, 전 그래도 좀 견딜만 했어요. 괜찮아. 한번 도전해 볼만 해. 선생님, 나 완전 죽고 싶은 심정 있어. 뭔가다. 됐죠? 수능 보는 날 머릿속이 하얘져 있어. 아무것도 생각 안 해. 지금 고생해서 찾아야 돼. 어쨌든 설마 점과 점 사이의 공식을 모르지 않겠지? 선생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농땡이 피운 게 자랑이야. 아이 쌤, 나는 반성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들어. 그래야 농땡이 다 하나하나 달콤하게 다 받아주잖아요. 절대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 쌤 미워요. 미워도 좋아. 됐죠? 쌤이 암산법 좀 알려줄게. 이거 써먹어야 돼. 친구한테 가서 써먹어. 알겠지? 12, 11. 선생님 그럼 20대야. 이거 안 말했나? 선생님 20대. 수업할게. 선생님 그 말했나? 선생님 후배가 김태희야. 선생님도 20대? 김태희도 20대.
이거 꼭 친구한테 써먹어. 알겠지? 12하고 1하고 더하면 얼마야? 13이야. 이 정도는 해야지. 2하고 1하고 곱하면 얼마야? 2, 132. 13하고 2하고 더하면 얼마야? 15. 3하고 2하고 곱하면 6이야. 이해돼? 이 정도 써먹어야 돼. 알겠지? 14하고 3하고 더하면 얼마야? 17이야. 4하고 3하고 곱하면 12. 해서 182. 천재지? 미안해. 쌤, 몇 살이라고? 20대야. 꼭 기억해야 돼. 안녕하세요. 미아용감영어 이명왕입니다. 9월 모의고사. 다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절대평가 영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까다로웠죠?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EBS 연계됐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체감이 되었을까?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 아, 선생님 때는 완전 핑크라고 SES. 이 두 개 걸그룹이 뭐? 옛날 사람이라고? 그럼 옛날 사람이지. 뭐. 너희들 때 완전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되게 유명하다 지금. 남자 아이돌 엑소, BTS. 뭐? NCT? NCT? NCT가 뭐야?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냐. NCT가 뭐야? 대단한 사람들이지. 이걸 뭐라 그러죠? 자문자답이라 그러죠. NCT가 뭐야? 대단한 사람들이지. 아, 노급해지. 이러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돌청구구구. 아, 노급해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오로바웃하고 카이스만 들으면 2등 가능한가요? 아, 제가 막 댓글 달고 싶어요. 다시 할게요. 제가 댓글 달고 싶어요. 하지 마! 듣지 마! 이거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사람들 가능충들이라고 하잖아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하면 2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게 너 이거 못할 거거든. 안 했잖아 지금까지. 맞잖아요. 저는 막 현강 학생들한테 막 헛된 기대나 이렇게 욕망 품게 해주는 거 잘 안 합니다. 네. 막 너 할 수 있어!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라도 이렇게 잘했으면 저도 공부 안 했겠죠. 원래 공부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제였나?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지? 그 애들 막 나오고 막 천재 같은 애들. 그치 영재발굴딸. 영재발굴딸. 그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막 미적분 공식을 막 방에서 혼자서 막 벽에다 쓰더라고. 와, 내가 걔보고 쟤 쟨 영재다. 영재야 영재. 와, 아니, 나보다 수학을 잘할 것 같아. 나보다 수학을 잘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제가 막 우사인 볼트처럼 막 달리기를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100년 1000년 100m 달리기 연습한다 하자. 그래서 우사인 볼트가 될 수 있나? 아니 김연아 선수처럼 트리플 악셀 그거 돌려고 내가 몸친 내가
100년을 연습한다 해서 그거 될 수 있을까? 와. 그 사람들은 천재 맞아.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영재야. 그 분야에서 천재 맞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대한민국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그 수학, 그 매스매틱스, 그 수학 말고 닦을 수,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테스트한다라는 그런 시험에서 여러분이 1등급을 맞고 여러분이 100점을 맞는 것은 그거는 영재, 그거는 노력으로 다 되는 거야. 그거 유정자라고 하지 마세요. 걔는 그 영재 발굴단에 나왔던 그 수학자는 걔는 학문을 해야 돼. 걔는 영재 맞아. 근데 이게 어떻게 수학이야? 이걸 어떻게 수학이라고 하냐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시험은 우리가 누구나 노력하면, 누구나 내가 수학에 시간을 투자하면 1등급을 맞을 수 있고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시험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 없어, 지금. 이거 모른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 빙의 좀 할게요. 제가 어제 이제 금요일 수업 끝나고 딱 이제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학생이 와가지고, 저 인강학생인데요. 뭔데? 딱 했더니 고민이 있대. 고민 뭔데? 제가 상담을 받고 싶다. 응? 뭐 알았어. 제가 사석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딱 상담을 받으려고 할 때 굉장히 차갑게 대해요. 왜냐면 상담을 하려고 한 학생들의 심리가 비슷하거든. 딱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해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할 수 있어. 이런 상담들이 상당히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물어봤지. 고민이 뭐냐? 성적이 안 오른다. 선생님이 갯대잡을 하라 해서 갯대잡을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이 혼대잡을 하라고 해서 혼대잡을 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냐? 이해가 안 되면 너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해서라도 이해가 안 되면 기출을 왜 보고 EBS를 왜 보냐? 이렇게 그러더라고. 선생님 제가 갯대잡이 이해가 안 돼서 갯대잡 전용 과외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외를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 과외를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고 그런 건데. 걔가 말하기를,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3월달까지 개념을 다 끝내놔야 한다면서요? 그런 말이 어딨냐? 3월달까지 개념을 못 끝낼 것 같으면 4월달까지 끝내면 되고, 4월달까지 못 끝낼 것 같으면 5월달까지 끝내면 되고, 5월달까지 못 끝낼 것 같으면 6월달에 끝내면 되고. 너 문과야? 그럼 7월달까지 끝내면 되고, 7월달까지 못 끝낼 것 같으면 8월달에 끝내면 되고, 8월달까지 못 끝낼 것 같으면 너 그저 공부를 하기 싫은 거다. 그럼 대학을 안 가면 되고, 시간이 흘러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잘 안 맞으면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되는 거고, 결혼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틀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고등학교까지 중학교 수학을 다 끝내놔야 된다면서요. 선생님 특목고로 가려면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수학을 다 끝내놔야 된다면서요. 그건 여러분들 5등급 인간들이 만든 잣대예요. 1등급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제가 공교육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똑같이 가르치잖아. 1월달에는 개념을 끝내야 되고, 2월달부터는 보충학습해야 되고, 3월달부터 뭐 EBS 해야 되고, 그 뭐 열등반 뭐 우등반 이런 거 나누는 건데 그것도 다 다르잖아요. 제가 그래도 얼마 전에 이투스하고 싸운 게 뭐냐면, 3월달 선생님 3월달 공부법에 관해서 강의를 찍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다 다른 건데 3월달까지 개념을 끝내놓고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 한다 이런, 여러분들 그냥 5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신발. 어제 이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는데 한 학생이 6명의 인강 선생님을 따라한 게 있어. 그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봤는데
봤어? 누구지? 그래서 봤어. 그래서 이제 앞에 선생님들 있고 마지막에 나야. 딱 봤는데 다른 선생님은 다 똑같아. 근데 마지막에 나거든? 하나도 안 똑같아. 하나도. 근데 그 유튜브 댓글이 내가 제일 똑같다고 한. 본인도 모르나 봐. 진짜 하나도 안 똑같거든? 하나도? 설민석 선생님, 다른 선생님 다 똑같아. 설민 선생님 막 차, 막 이런 거까지 다 똑같고. 나는 하나도 안 똑같아. 진짜. 그 사람을 완전 바보로 만들어놨어. 완전 내가 언제 막 이랬어? 아,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수가 1부터 5행까지 있는데. 근데 이거 진짜 이건 말하고 가야 돼. 스탐 마카스케.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아브라스탐. 아브라스탐. 이것도 땀이야. 땀이야, 땀. 아브라스탐 마카스티? 마카스티포.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 스탐 마카스티 아브라스탐. 스탐. 스탐 마카스. 그러니까 여기가 묵음이에요. 묵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시작 아브라 스탐마카스티. 그래서 스탐 스탐마카스티 이렇게 스탐마카스티 이렇게 되는 거라고. 펭수가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쓴 거 맞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내 거라고. 완전 내 거지. 스탐마카스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저께는 그 민석이 형이 설민쌤 아니지? 설민쌤 요즘 그 초등학생들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책 만들잖아요. 흥재야 너 9호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9호라고 그냥 쓰라 그랬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2분에 오면 지금 2까지니까 2까지 딱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까지잖아. 이게 이제 그럼 빼야지. 그러니까 빼야 된다고. 빼야 된다고. 아! 좀 마음의 문을 열어. 뭐 늘 큰 소리로 웃어. 그러니까 막 21번 같은 거 풀 때 크 풀고 실패다. 그럼 막 또 한 번 풀고 또 실패다. 그러니까 그게 공부라고. 그렇게 가는, 그 쭉 따라가는 거예요. 독서실 누가 쾅 이러고 있습니다. 아, 쟤 20여 번 푸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다가 막 진짜 막 풀리잖아? 그럼 자리에서 너무 좋아서 벌떡 일어나요. 근데 또 안 풀린다? 그럼 신발 이러고 돌아다녀? 이러고 막 돌아다닌다고. 왜 안 풀리지? 친구가 부르면 왜? 이러고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 시험하고 사투를 벌이는 거라고요. 버스 안에서도 막 고민하고. 왜? 짜증나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럴 거라고. 지금 딱 51수학 다 끝나고 나면 이제 51수학을 마스터했다. 그럼 이제 수원 딱 공부해가지고 수원도 이제 다 끝내고 수원도 다 열심히 공부했으면 수투 해가지고 수투 다 끝내고 그 다음 미적분 원도 공부하고 미적분 투도 공부하고 그럼 이제 드디어 수학 만점을 맞을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호락호락 여러분이 예상한 방향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역대 수능 만점자들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3월달부터 그렇게 순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라니까. 무조건 부모님이랑 싸우게 돼 있어. 나 대학 안 간다. 그 엄마가 뭐라 그래. 가지 마라. 내가 가야 돼. 네가 가는 거지. 아무도 다 터요. 여러분들 남학생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딱 들어가서 연애도 딱 하고 2학년 때 공부 멋지게 딱 맞춰가지고 군대 딱 하고 군대도 멋지게 정해서 나와가지고 연애도 착착착착 되고 딱 취업도 착착착착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도 예측할 수 없다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를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선생님 이 방법이 정말 맞을까요?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그건 그냥 당연한 거니까. 실수하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대학 가면 정승재한테 감사하게 돼 있어 진짜. 어? 아니 진짜로. 대학교 첫 시간부터 어떻게? 교수님 딱 들어오시면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하세요? 어. 그래서 아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어. 그러나 와서 뭐라 그래? 막 그리고 몇 마디 막 하세요. 어? 아니 진짜로.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러고 나면 끝나고 나면 유급 쪽에 와가지고 다음 주까지 문제 읽고 탕 대주고 그리고 탕 내려가고 어. 대학이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교수님들의 본분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잘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 강사 렉처러 스피커 어. 스피커는 그 지식 전달자거든요. 나 같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잘 가르쳐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러면 잘 전달해야겠지. 교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연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강사인데 선생이란 말 들은 거 굉장히 정승재 선생님 그렇다고 난 진짜 쑥스러워. 그냥 뭐라고 했냐 그래서 생선 생선이야 불러달라. 반갑습니다. 스카이드 이지영입니다.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문제 정도가 약간 까다롭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을 겪을 만한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심기일전과 포스텝에서 다뤄줬던 제시문이 그대로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뿌듯했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샤프 모의고사까지 같이 꼭 따라와서 수능시험장에서는 생활과 윤리 5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이를테면 이제 막 강의 같은 거 모니터링 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그날 유독 한국지리 강의를 선생님이 모니터링 해야 됐었어. 그래서 그때 단원 이름이 이제 기상이변이었거든. 그런데 메가스터디에 한 지리 선생님이 이 단원을 수업하시면서 오늘은 제 똥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었어. 보면은 우리 왜 한반도를 이제 호랑이 모양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잘 못 그리는데 이게 호랑이라도 이제 토끼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귀가 있고 이제 토끼의 코가 있고 이제 뭐 꼬리가 있고 이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자, 가자. 진짜 웃기게 졌나 이제. 아이고. 뭘 뒤돌아보니? 이 학생 너! 그래 너! 앉았다고? 내가 너 그럼 다시 잘 때 만들어 말해줄게 알았지? 쟤 어떻게 잤죠? 나 진짜 쓰러진 줄 알았다니까? 아니 옆에 남학생이 잘생겨서 저기 안 올 것 같은데? 미안하다. 잘못 봤다. 내용 보자. 자, 이게 이제 문장이 끝나는 거고요. 이거 이제 절과 절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거죠. 너는 밥을 먹고 나는 떡을 썰겠다. 이게 석봉이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네가 오면 나는 가겠다. 콜? 이거 OTC 가야 했는데 기억 안 나죠? 이거 이제 단어와 단어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면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아저씨는 개떠. 따라 하셔야 돼요. 이게 약간 90년대 스타일. 야구나네 알았자. 다구나네 알았자. 꼬나지마 면니 아오게지고. 약간 90년대 스타일. 됐죠?